예쁘게 생겼네. 아, 맛있겠다. 아이고, 여기 포항까지 와갖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고단백 저칼로리. 와. 누구시지? 아버님이신가 봐. 아버지신가 보다. 이게 귀한 게 있다면 상당히 비싼데. 저희 친아버지. 아, 양신 아버지. 여기는 집인가 아니군. 아, 누구? 드셔보세요. 아하. 장인 장모. 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한도. 뇌 발달에도 좋아요. 치매도 잘 안 와요. DHA가 풍부했어. 물고기가. 그래서 뭐가 잘해요. 고기 맛이 이놈. 아. 잘 먹네. 좋아요. 고기 샀어 먹어. 어머어머. 메리랭, 니가 많이 먹어야 돼, 좀. 네. 응?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게 멜로가? 입에 맞는 게 없나? 많이 먹어봐. 얼마나 예쁘겠어요. 더 이쁘지 뭐. 형같이. 여보, 내가 다 줄게. 예. 고맙습니다. 그 메리랭, 이게 일식이 마. 일식이 마. 자, 이따 볼게. 이게 챈 거 같아. 도움은 이게. 아이고야! 도움은 이게. 아이고야! 아버님 센스쟁이셨네? 우와. 김치전이 맛있게 생겼네. 유독 복숭아 많이 먹어. 복숭아 많이 먹어. 어린애가 이쁘대. 아, 그래요? 많이 먹어야겠네요, 많이 제가. 특히나. 솔직히 네.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말을 모아야지. 네. 그런 얘기가 딱 나오길래 얘 일생에 가장 기뻤던 소식이 그거. 기뻤던 소식이 그거. 일생 예보 그랬어요. 제일 기쁜 날이었네 이 날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말씀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전화로 약간 울먹거리시더라고. 많이 기다리셨구나. 지금도 살짝 울컥하셨어. 뭐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이제 그냥 얼레 하나 딱 떡떡 맡은 아들 하나 딱 나누면 좋겠어. 떡떡 맡은 아들 하나 딱 나누면 좋겠어. 내가 그 동생 야구 시켰지. 우리 조카 야구 들인데 따라다니겠지. 이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손짓까지 얼마 손짓까지 내가 딱 보고 내 야구 시는 거 딱 보고 내가 죽을라 했대. 그래 가지고요. 지금 우리 그 현선이가 지금 15주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줌은 또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가르치겠어? 궁금하다 진짜. 아들인가 보네. 딸인 것 같아.